눈이 즐거워지는 랭킹쇼, 꽃미남 여심전심 랭킹쇼 시간입니다. 꽃미남들은 유전자부터 남다르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꽃미남의 가족들 역시 남다른 우월함을 자랑하는데요. 가상의 형제마저도 우월하게 만들어버리는 비주얼 어택. 꽃 유전자의 힘을 꽃미남 여심전심 랭킹쇼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현 씨. 안녕하세요. 꽃요일의 남자, 꽃미남 여심전심 랭킹쇼의 정시현입니다. 흔히 꽃미남은 유전자부터 남다르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꽃미남의 가족에게선 남다른 훈훈함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이 바로 꽃미남 가족의 우월한 유전자의 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런 훈훈한 비주얼 형제는 꼭 생물학적 유전자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꽃미남에게는 꽃미남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친형제를 방불케 하는 의형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준 가상의 형제일 수도 있죠. 그 DNA가 어떻게 이루어졌든 이들이 꽃형제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 지금부터 꽃 유전자의 위대함을 확인하세요. 충무로의 신스틸러 조진웅, 김성균 씨가 형제로 뭉쳤습니다.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를 통해서인데요. 충무로의 대표 형제를 꿈꾸는 조진웅, 김성균 씨가 도전장을 내민 형제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꽃형제, 태극기 휘날리며의 장동건 원빈 브라더스인데요. 하면 딱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장동건 원빈 형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아시잖아요. 일단 비주얼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단 벌이가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진땀이 나면서 아니 그냥 그 질문이 그렇죠. 형제 하면 그렇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장동건 원빈 형제 이후에 조진웅 김성균 형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계보가 극과 극 체험인가요? 네. 설아, 너 정말 설아 있었구나. 제가 맡은 역할은 이진태라는 역할이고요.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돼서. 전쟁터에서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형의 역할입니다. 오직 동생의 생존만을 바라보며 전쟁 영웅이 되어가는 장동건의 모습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백미로 꼽히는데요. 검댕을 묻혀놔도 반짝반짝 빛나는 장동건 원빈 형제. 존재만으로도 감동 100%를 주는 이 형제는 안구 정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줬죠.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시작된 이들의 인연은 영화 아저씨로 이어졌는데요. 잘생김과 카리스마 액션으로 여성 팬들을 한 번에 사로잡은 원빈. 이번 작품에서는 조금은 더 외모적인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빈은 이 영화로 꽃미남에서 꽃남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아저씨를 연출한 이정범 감독의 새로운 남자 시리즈 우는 남자에서 장동건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장동건 역시 원빈의 형답게 잘생김과 카리스마 액션을 마구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는 그 감독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저씨 우는 남자 했으니까 다음번 3부작으로 원빈 씨랑 같이 우는 아저씨 한번 하면 어떠냐. 장동건의 이 한마디에 여심은 두근반 세근반 기대에 찼는데요. 단언컨대 장동건 원빈 형제는 충무로 최고의 꽃형제입니다. 충무로의 꽃형제가 장동건 원빈 씨라면 안방극장의 꽃형제는 단연 이들이죠. 신나게 먹고 젖 먹던 힘까지 모아서 노는 이현석, 손호준, 바로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드라마로 시작해서 예능에서 포텐을 터트린 꽃형제 3인방. 이들은 어떻게 꽃보다 아름다운 형제가 됐을까요? 드라마가 낳고 예능이 키운 꽃삼형제 유연석, 손호준, 바로 이들이 형제가 되기 전 유연석은 수지, 박보영을 괴롭히던 국민 여동생들의 적이었고요. 주가 결혼해서 제가 이렇게 수지 씨한테 이렇게 그렇게 건전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일단 그 수지 씨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나쁜 놈이 됐더라고요.
손호준은 10년간 이렇다 할 일이 없었던 무명의 연기자였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한 10년 동안은 없었었어요. 일이 없어서. 바로 역시 배우라는 이름보다는 아이돌 그룹 B1A4의 멤버일 뿐이었죠. 숨겨진 꽃미남이었던 이 세 남자가 드라마에서 만나 예능으로 여행을 떠나더니 어느새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여성들의 로망이 됐습니다. 응답하라 1994 이전에는 굉장히 정말 그 피붙이같이 진짜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응답하라 이후로 장난을 못 치겠더라고요. 꽃 삼형제 유연석, 손호준, 바로의 형제미는 셋이 함께할 때 더욱 매력적인데요. 진짜 행복했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굉장히 짜릿짜릿했고 아 너무나 행복했던 작업이었어요. 네. 비록 몸은 힘든 여행을 떠났지만 꽃형제를 지켜보는 팬들의 입가엔 엄마 미소가 절로 떠오르겠죠. 아 조금 꾸미고 다녀야 되나? 영화, 드라마 속 형제들만 꽃 비주얼을 가진 건 아닙니다. 꽃미남계에는 진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꽃 형제가 많은데요. 요즘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삼둥이, 대한, 민국, 만세도 미래가 기대되는 꽃 형제들이고요. 보이프렌드의 쌍둥이 영민, 광민 형제도 손꼽히는 리얼 꽃 형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꽃 형제, 유전자 밀어주기의 법칙을 깨고 꽃 유전자를 고루 물려받은 이번 주 1위의 주인공, 박유천, 박유환 형제입니다. 형은 우유에 데친 뽀얀 꽃미남 박유천.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동생은 이런 형을 쏙 빼닮은 박유환. 형이 잘생겼죠. 형 파이팅. 이들 형제는 외모부터 끼까지 우월한 유전자를 고루 물려받은 연예계 대표 꽃 형제입니다. 형이 가수로 배우로 활동하는 동안 동생 박유환은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2011년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는데요. 연예계에서도 유명한 동생 바보 박유천은 동생의 데뷔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형 같은 그런 좀 부드러운 이미지가 아마 좀 더 강조될 것 같아요. 선물로 외제차를 떡하니 안겨주기도 했고 데뷔작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학부형 유천이라는 별명도 얻었는데요.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너는 배우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딜 가든 인사 제대로 하고 네가 항상 막내이다 보니까 촬영장에서 재밌게 잘 하라고. 이런 형과 함께라면 뭐든 즐거울 것 같다는 동생 박유환은 형과 함께하는 촬영을 꿈꾸기도 합니다. 유천이 형이랑 찍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워낙 서로 바쁘다 보니까 잘 못 마주치고 그래서 네. 일도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함께하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박유천, 박유환 형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보다 완벽한 꽃유전자는 더 이상 없을 듯 싶죠. 라이벌이요? 요새 어떤 분이 갔던 곳에 있었나요? 유천이 형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월한 유전자란 바로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바로 꽃유전자의 힘이겠죠. 꽃유전자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제시카, 크리스탈 자매, 김태희, 이완 남매처럼 연예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꽃미남 여심전심 랭킹쇼의 MC로서 이런 유전자는 법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꽃미남은 보호해야 마땅한 법이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꽃유리 다시 만나요. 안녕!